어디 있어? 케미가 안 보이네. 다 왔네. 그냥 정면 하죠. 어머. 왔어, 히트. 정면이 왜 정해? 오, 야, 힘 기가 막혀.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오, 야, 가져가는 거 봐. 와, 로드 바지 보이지? 어허. 야. 사이즈가 좋은가 봐. 로드가, 와, 로드를 막 가져가네. 일로 와, 자기야. 거기 사지 말고. 오, 야, 로드 가져가. 우와. 오. 사이즈 좋네. 어휴, 사이즈 좋네. 야, 갈치 잡았네, 갈치 잡았어. 갈치 잡았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실기에서 일상을 기록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8월 17일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수의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자, 지난 영상 보셨죠? 저희 문어, 아, 기가 막히게 잡는 거, 채비 알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도 망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채비가 또 없어요. 채비 영상 어떻게, 어떤 채비를 했는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은 저희 지금 이제 풀치를 하러 오늘, 낮에는 문어, 야간에 풀치, 그래서 좀 빡센 24시간 전투 낚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집어가 좀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사실은 만약에 오늘 꽝치면 그냥 폐기하려고 인사도 안 하고 지금 탐사를 했는데 좀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P. 그동안 제가 XP 로드를 썼었는데 레드펄스에서 신형 GP 로드가 나왔고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비용집을 살짝 하고 특별 보상으로 해가지고 GP로 업그레이드 받은 로드로 이제 오늘 처음 사용을 합니다. 자, 레드펄스 GP 922 ML 로드 사용 중이고요. 자, 보통은 그 L대나 뭐 UL대 이런 거 전용대 많이 쓰시는데 사실 저희는 풀치 낚시를 1년에 한 4번? 많이 해야 4번. 뭐 거의 그 안쪽을 하기 때문에 뭐 전용대를 또 따로 사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ML대로 그동안 뭐 저희 영상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어, 우럭, 삼치, 고등어 뭐 다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ML대, 예, ML대로 풀치를 낚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레드펄스 GP 설명을 살짝 드리면 이게 그래핀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동안 뭐 카본 형상, 그 카본으로 만든 로드가 아니고 뭐 그래핀 로드라고 신형 최근에 뭐 작년부터 국내 조급사에서 좀 이렇게 만들던 그런 소재로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전에 캐스팅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거리도 뭐 훌륭하고 손맛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더 사용해보고 제가 이제 사용 느낀 바 좋으면 좋다. 뭐 좀 부족한 건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더 써보고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사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L대나 UL대 쓰시는 분들은 이제 0.45, 0.69 막 이렇게 좀 낮게 쓰시는데 저희는 뭐 1년에 풀치 몇 번 한다고 또 0.45 감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합사 2로 그대로 쓸 겁니다. 쓸 거고 이제 채비는 뭐 그동안 그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진 채비 많은데 써니가 그 초보분들한테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한 채비로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보고 오시죠. 오늘 풀치 낚시에 사용할 채비는 자, 로드는 구둘둘. 저희 이제 뭐 항상 뭐 그 뭐야 광어, 삼치, 고등어 뭐 아무튼 다 잡아 낚시 ML대 그냥 아무거나 루어대 쓰시면 되고 3000번에 합사는 1호입니다. 자, 1호에 지금 이제 풀치 낚시하는 세팅을 보여드릴 텐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채비를 하는 방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케미를 여러 개를 다시는 분도 있고 케미를 하나만 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갈치는 이제 이빨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루어를 끼지를 않고 거기에 이제 그 와이어 채비를 끼우는데 와이어 채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와이어 채비가 액션이 너무 좀 둔탁하다 그래서 그 와이어를 안 하고 그냥 대신에 이빨이 물리는 데를 그냥 매듭으로 하면은 라인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흰돌에라든지 스냅돌에라든지 요런 거를 해갖고 하면은 이제 안 끊어진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간단하게 하시는 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분들의 채비를 다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다. 근데 왜냐하면 채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쇼크리더 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쇼크리더가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채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풀치는
먼저 여기에 그 4mm짜리 케미를 달아야 돼요. 자, 이게 여수에 들어오면서 근처 낚시점에서 자,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샌드웜인데 요게 블로디 레드가 인기가 많은데 그게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라도 이게 어디냐 그래서 지금 요걸로 하나 샀고 요 웜도 사고 그리고 베이비 사딘 버클리 거 그리고 요것도 이제 냄새가 좀 나서 요것도 잘 먹는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유행하는 거 웜을 하나 사오고 그리고 이제 와이어하고 케미하고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자, 일단은 케미를 달려면 케미를 꽂을 수 있는 케미 꽂이 요거 4mm짜리 요게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요 케미 일회용 케미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꼭 다시 가져오신 통에다 넣으시고 케미 꽂이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만 꺼내고 자 이제 케미 요거는 톡 번지르면 형광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은 아직 요거를 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케미를 사면 이렇게 케미 꼬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케미 꼬지를 이렇게 사시는 게 더 편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요걸로 쓰셔도 되지만 요걸 잘라서 반 잘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게 좀 너무 헐렁거려 가지고 요게 더 좋다는 거. 자, 일단은 이제 여기다 케미 꼬지를 꽂아요. 원줄에 케미 꼬지를 처음에 사면 여기 막혀 있네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작은 구멍 이렇게 해서 케미를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큰 구멍부터 넣어서 이렇게 해서 케미 하나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갈치 와이어 채비 요게 지금 이렇게 12cm도 있고 이렇게 30cm가 되는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류도 많이 타고 하니까 이렇게 짧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12cm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 와이어를 이렇게 달아주려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맨도레로 되어 있으니까 핀도레 하나를 달아야겠죠. 근데 핀도레도 너무 큰 거 뭐 5호 이렇게 큰 거는 너무 불편하고 좀 작은 걸로 저는 핀도레 여기 12cm짜리 이걸로 아니 12호짜리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라이트하게 채비를 간결하게 자 핀돌에 매는 거는 팔로마 매듭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간 다음에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에 얘가 통과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잡아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자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남은 줄 긴 줄을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이제 와이어를 다시고 와이어를 달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지그헤드를 달아주면 돼요. 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낚시를 하는 지그헤드는 이렇게 바늘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풀치는 얘네가 이렇게 밑으로 수영을 하면서 아래 턱에 걸려야지 되기 때문에 밑에 방향으로 바늘이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해서 여기다 스냅 여기다가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역 지그헤드 여기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바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요 상태에서 이제 웜을 끼우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끼울 때는 얘가 요 정도에서 바늘이 나와야 되니까 아 요만큼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얘를 이렇게 짠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치는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쇼크리더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합사의 원줄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등 다시고 그 다음에 이 집어등은 사실 뭐 갈치를 모은다기보다 내 채비가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수심층에 지금 내 채비가
떠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알고자 하는 역할로 이제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만 달아도 오늘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간결하게 이제 합사 원줄에 와이어, 채비에 이제 역지그 해서 이렇게 오늘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하실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집어를 좀 해놓은 상태라 일단은 뭐 지금 날물 진행 중인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막 느나느나는 아니에요. 느나느나는 아닌데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입질을 받고 지금 닦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캐스팅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파워뱅크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히트. 아우, 빠졌어. 이 새끼 뭐. 엄청 얘네 예민하네. 이게 딱 물고 가만히 있네. 서야 되네. 앉아서 침질하니까 이게 딱 매기질 못하네. 그래도 왔어, 다시. 형님도, 저 청순이도 오셨죠? 네, 왔어. 지금 온 거야. 아깝네. 사이즈 컸는데. 챔질하는데 딱 벽에 미끌린 듯한 느낌. 오, 딱 키자마자. 키자마자 왔어. 오호, 오호. 자, 오, 일로 카메라 앞으로 좀 와주세요. 이거 보여줘요. 기가 막혀. 눈 나옵니다. 눈 나와. 자. 이제 빼 이제 우울해져. 우울해져. 잠깐만요. 지금 터졌어? 너무 세게 쳐갖고. 그니까 네가 지금 와이어 없이 스냅돌에만 했지.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니까 그게 라인이 터진 거야. 히트. 오, 이제 세다, 쎄. 오, 쎄. 힘 쎄. 오, 좋아. 좋아. 밑으로 내리면서 이제 가오면 들어. 쭉 들어. 그렇지. 잘했어. 오, 좋아. 딸 잘하네. 야, 딸 사진 좀 찍어줘. 어딨어? 케미가 안 보이네. 다 왔네? 그냥 정면으로 쳐. 왔어, 히트. 정면이 왜 저래? 힘 기가 막혀.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야, 가져가는 거 봐. 와, 로드 보이지? 오호. 야. 사이즈가 좋은가 봐. 로드를 막 가져가네. 일로 와, 자기야. 거기 사지 말고. 로드 가져가. 우와. 오. 사이즈 좋네. 어휴, 사이즈 좋네. 야, 갈치 잡았네, 갈치 잡았어. 삼지 된다 보다, 이거는. 야, 이건 삼지 된다, 자기야. 일로 와봐, 자기야. 카메라 한번 보여줘. 왜 호들갑이야?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건데, 무슨 호들갑을 또. 이 집안? 이 집안. 사이즈. 아니, 뭐 넣으면 나오는 걸 뭐 호들갑을 떨고 그래. 사이즈 좋아. 갈치. 혜기 아빠 잡아, 얼른. 너나. 진짜. 저기서. 시장이 파는 건데? 응. 시장 갈치. 사이 죽이지. 밑으로 내려. 내려서 쭉 들어. 이게 안 감기는데? 오늘 안 되니까. 좋아. 재밌지? 손목 기가 막힌다니까. 우리 빼는 사람 어디 갔냐? 손맛이 끝내줘요. 야, 유튜브 들키면 나오는구만. 한 마리 잡더니 입이 살았어, 이제 또. 아니,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네. 아까 나 집에 가는 줄 알았다. 아니, 진짜. 기술적으로 잡는 건 줄 알았더니. 아까 꼬꼬레 하고 막 했더니. 아까 집에 가는 줄 알았다니까. 형이 봐요, 이제 탄력 받았으니까. 봐요,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네, 아까. 아까 딸내미한테 너 물어봐갖고 잡은 거야. 왜 이렇게 잼질했어? 딸내미가 잘 알려줘갖고 잡은 거야. 물어봤는데? 야, 엄청 크게 물어보던데? 히트! 와, 손맛 기가 막히네. 야, 안 감겨, 이리. 나연이 엄청 잘하네. 야, 이거 뭐.
그 정도, 3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2.5지는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처음에 안 간 게 초반에. 오, 오, 야야야. 그치? 아니 그거보다 좀 좀. 오, 야야 잠깐만. 그 정, 그지 그 정도 그 정도. 힘이 힘이 할 때. 어유 잘하네 우리 라연이. 자 가서 보여주세요. 아 그냥 뭐 넣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뭐 대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원래 낚시 그 채비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거를 알기까지가 원리가. 원리를 아니면 그 다음부터 응용이 되죠. 아,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아면 진짜 별거 아닌데. 히트? 오오. 피해줄게 피해줄게. 아유 모처럼 잡는데. 에이 모처럼 모처럼 잡는데 혹시 나 때문에 뭐, 나 때문에 뭐 잡았더니 너무 못 잡았더니. 야 그래 이거 사이즈 초 사이즈 좋은 애들은 막 놀아. 오지. 야 그러다 놓친다. 잘 들어 잘. 나만 꽝치고 있네. 큰일 났네. 라연이한테 특훈을 받아야겠네. 라연이가 한 다섯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야, 그런 거를, 야, 그런 거를 무슨 세면서 잡고 넣으면 나오는 거를 엄청 안 나오는 거나 세는 거지. 아이, 굉장히, 굉장히 형님이 직관성이 계셔. 어, 히트. 어, 사이즈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아유, 까불어. 까불었어. 까불어. 드디어 한 마리를 잡는구나. 꽝은 면했네. 명꽝이네, 명꽝. 아니, 이제 뭐 계속 오는데. 어우, 좋아. 예스. 예스. 자, 한 마리 드디어. 명꽝, 명꽝. 계속 꽝치고 있다가 계시. 자, 오늘 풀치 조각. 자 오늘 이렇게 풀치 조각 23마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날물 때 한 4분의 3이 나왔고 들물 때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들물 때 4분의 3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오늘 어쨌든 이런 기상도 안 좋았고 오전에 기상 뭐 저희가 이제 사진 영상 사진 보셨겠지만 바람도 많이 예보됐고 그런데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 내려온 여수 출조인데 그래도 문어도 잡았고 그 다음에 문어 영상 보셨죠? 기가 막힌 채비? 아, 문어도 잡았고 그 다음에 풀치도 어쨌든 이렇게 잡고 갑니다. 어쨌든 올해 첫 풀치인데요. 아 손맛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좀 더 자라서 한 군산권에 오면 군산권에서 한번 또 풀치 낚시를 한번 더 시도할 것 같고요. 오늘 여수에서의 낚시는 이렇게 1박 2일 동안 저 지금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다는 거 지금 빨리 정리하고 좀 한숨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